화폐 금융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제학에서는 그럼 줄여가지고 그냥 화금론이라고 합니다. 화폐 금융론 줄여서. 그러니까 경제학이 이제 미시 거시가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거시 전공이라고 할수 있죠. 거시 전공 중에 이제 화폐 화금론이라는 걸 택하죠. 그중에서도 제가 한 거는 중앙루 은행론으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라고 컸는데 그중에서도 중앙은행으로 그 박사학위를 하거나 석사학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꼭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제학을 넘어서 특히 이제 그리고 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화폐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삶 속에서 같이 들어간 이야기까지 이제 고민을 하시고 제가 이제 키워드로 받은 거는 사이먼슨 센터는 생태 인류학적인 어떤 시각이나 관점,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반가웠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잠시 미팅, 잠시가 아니죠. 꽤 장시간 동안, 3, 4시간 동안 미팅을 하고 있어서 참 좋았었죠. 혹은 근본까지 이게 파헤쳐 들어가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를 들어본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없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제안도 주시고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되게 관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또 이제 그 하는 전공이 전공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제가 이 전공의 눈으로 볼 때는 되게 이해를 안 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느 한편에서는 마치 이제 응원하고 싶다라는 한편도 있었고 어느 한편에서는 이거를 내가 생각하거나 궁금한 거나 의문점을 다 쏟아내도 될까? 라는 생각도 한편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거나, 혹은 꼭 필요한다 할지라도 그런 의문점들을 한 번에 쏟아내면, 오히려 사람의 길을 꺾거나, 그 다음에 상상력을 이렇게 가두는 역할을 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나도 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조금 제 원래 생각이 조금 비슷하게 된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동문화폐가 주력 화폐라기보다는 보안 화폐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면도 좀 있거든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주력 화폐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지만 지역 화폐하고 좀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화폐하고는 당연히 다르고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현대에 많이 나오고 있는 암호 화폐하고도 또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이 동문화폐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 소득의 불균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보완 화폐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관계다라고 보고 있어요, 화폐는. 근데 사회적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거는 사회적 관계라고 부르지 않고 제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물러나서 얘기를 드리면 이 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쓰임새가 있고 그 다음에 익숙하게 되는 거잖아요. 쓰여야 되는 건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이게 그 강제로 쓰라고 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생활 속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그런 건데 자발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으면 되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정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 화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점심을 먹으러 어느 식당에 가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화폐를 내는데 거기 그 집에서는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제 난감한 거죠. 스코틀랜드는 스코티시 파운드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놀러 가면 영국에 스털링 파운드를 갖고 가면 잉글리시에 스털링 파운드를 갖고 가면 이렇게 뭐잘안안 사주죠.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는 부자 나라인 거잖아요. 근데 은행 시스템상 저 시골 마을까지 은행 점포들, 지점들이 없고 그 다음에 ATM기 없기 때문에 내가 바로 현금을 수령해가지고 뭘사 먹거나 이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북유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이 지역화폐의 활성화가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가보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걸 느끼게 됐던 거죠. 아, 뭔가 우리가 주권화폐라고 얘기를 하고 중앙은행 통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곳곳에 다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화폐 교환, 유통수단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느끼고 실제로 쓰임새가 없구나,
유용성이 없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조그만 곳에서도 ATM기 있고 농협 같은 데도 있는 거잖아요. 곳곳에. 농협도 역사가 한 100년 이상 되는 건데 ATM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점도 있으면 언제나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핸드폰 같은 거나 페이 제도도 잘 돼 있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대한화폐를 하고 하거나 그게 똥보니제가 됐더라도 그 다른 어떤 취지를 가져온 화폐 제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유럽보다는 훨씬 더 넘어야 될 벽이 더 메타가 높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죠. 그럼 우리나라 원화가 한 나라의 화폐로 정착이 되려면 정부가 승인하고 독점적인 발권력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막 쓰인다라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잔돈이에요. 잔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액권 화폐만 있고 잔돈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없다고 쳐요. 10원짜리가. 그러면 그거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 있잖아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잔돈 거래를 하잖아요. 맨날 100만원짜리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금화가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된다고 치면. 그럼 소액권, 1000원, 10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사람들 사이에 쫙 뿌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누구나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한 1000원짜리 껌을 먹고 싶어. 나는 500원짜리 비스킷을 하나 먹고 싶어 했는데 갖고 있는 돌아다니는 화폐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는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밖에 없으면 그 경제는 커다란 경제이긴 하지만 뭐 정부가 독점적인 발권을 중앙이 줘서 다 된 것 같지만 전혀 실제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경제학에서는 피아트 머니 체제라고 부르는데 그게 되려면 사실상 잔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나가보면 이 잔돈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커다란 산업을 일으키거나 대규모 상업 활동에 큰 존재감이 없어요. 이 잔돈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실제로 일상생활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폐 지금 중앙은행권이라고 하는 이 화폐가 실제로 그 현대 화폐 체제에 작동을 하려면 이 잔돈이 없어서는 불가능하다. 영국에서 이제 19세기 18세기 때 맨 처음에 만들 때 이 잔돈이 과연 영국 스털링 파운드 체제에 정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스털링 파운드의 운명을 좌우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미 경제학자들은 18세기, 19세기 자본주의 성립하고 산업혁명하고 근대적 체계를 갖추었다. 뱅킹 시스템이 이렇게 굳혔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오히려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어떻게 거대 자본을 돌리고 산업을 할 것인가만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 원래 시작할 때 되게 결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이제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경제학 교과서나 화폐금융 교과서에서 도 안 나와요. 찾아봐야 돼요. 잔돈이라는 게 이제 스몰 익스체인지거든요. 이 잔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사실은 그 현대 금융의 자본주의 세제의 뱅킹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는가가 되게 큰 문제인데, 되게 소홀하게 다뤘죠. 이미 우리는 했으니까. 사람들의 실제로, 그 인간관계와 함께 들어가는 화폐 생활, 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실마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것과 비포 앤 애프터가 달라야 되니까 기존의 것과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로 화폐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지역 화폐는 거기 없으니까 오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있으니까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 마침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셨던 걸로는 사이언스 월드라는 게 생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태 인류학적으로 한번 이 화폐를 한번 해볼까? 사람들의 삶 속에 집어넣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 그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은 없잖아요. 없거든요. 빈 부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유럽처럼 빈 부분이 아닐지라도 잘 갖춰져 있는 우리 같은 금융화폐, 화폐 생활에 있는 터전에 있는 제도라 할지라도 다른 가치와 다른 접근을 하면 충분하게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동시에 이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생태학적인 가치, 똥보니제를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사회가 오면 사실은 그 가치 찌꺼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파편화된
가치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들이 모여서 큰 가치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동분화폐가 지역화폐하고 좀 다르게 작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늘 해보고 있었거든요. 동분화폐는 한 사람이 누는 똥이 수세식 화장실을 통해서 하수처리장과 방류되지 않으면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퇴비가 만들어지고 서로 나눔의 마음이 생겼을 때 생기는 가치를 10굴, 이렇게 한 사람이 하루에 누는 똥을 10굴로 정하고 이제 가치의 출발을 한 것이거든요.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세 가지 원칙이 이제 첫 번째가 10구를 받으면 이제 대안적 기본소득이죠. 기본소득이 아니라 대안적 기본소득으로 3구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모든 돈은 동분화폐 돈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이게 사라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돈의 원리를 만들어내자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현금화할 수 없는 거. 지금의 가치와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원칙을 참 논쟁이 많았어요. 이제 질문도 많았고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받아도 되느냐라는 이제 윤리적 노동의 윤리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사라진다라는 것은 이제 화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서 이제 교환의 가치는 있지만 축장의 가치, 이제 저장의 가치도 있는데. 그 기능이 없는 돈이 화폐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였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폐의 발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전근대 사회보다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좀 나았다. 보다 좀 개선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경제 외적인 강제 혹은 폭력 이게 사라졌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라든지 억압적인 뭐 전제군주 사회 같은 경우에는 등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줘. 계약을 하지 마. 나한테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듯이 똑같은 그 값을 치르고 물품을 산다거나 똑같은 가격을 치르고 그 부분을 내놓는다거나 이게 등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줄게. 너 10,000원을 줘. 이러면 이제 부둔가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전근대 사회의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랬거든요. 자, 무수하게 많은 이제 그 문제제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거를 맞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사실은 똥머니제가 기존의 원화하고 혹은 달러나 뭐 파운드나 뭐 이런 거하고 루피나 하고 안 바꾼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등가를 사실상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똥머니제 플랫폼을 한번 해본 거잖아요. 저도 팔아도 보고 사도 봤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대충 가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누구 강제가 아니어서 내가 결정하고 물건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물품이면 대충 이게 중심선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쭉 움직여요. 그러면 사실은 중심선이 나온다는 거죠. 가격 일종에. 그러면 맨 처음에 가장 비싼 게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공연이었을 거예요. 그죠? 서울로 공연 같은 거 그게 100불이었나요? 맞나요? 예, 공연이었고 그다음에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더 그 의미를 더 두는 거는 뭐냐면 개인들이 자기가 정한 것으로 가치를 매겨서 팔고 매꿀이 됐던지 그리고 그 사람들로 사는 이러한 걔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맨 처음이니까 그걸 말했죠. 지금 한 1년 와서 돌이켜보면 그 전략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보면 그래요. 이큐발런스라고 하고 경제학에서는 화폐가 부둔가 교환으로 하자고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화폐가 어디 등가 교환을 쭉 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여러 상품들이 경합하고 거기서 화폐라고 얘기하는 게 등가 교환을 매번 항상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도 가능하게 만드는 독특한 상품으로 화폐가 톡 튀어나오는 건데 등가를 안 하겠다고 화폐라고 얘기하면서 라고 하면 되게 이제 충격적이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만 벗어나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등가라고 보면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되게 호혜로운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 그 코드죠.
전자화폐는 전부 다 코드인 거잖아요. 혹은 기호. 이 기호가 얼마나 삶의 다양하고 여러 가지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사람의 삶의 본성을 획일화시켜버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끈하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형평, 이렇게 민주적이고, 근대적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알았는데, 적어도 화폐의 등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얼마나 삶의 다양한 가치와 개인들이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저렇게 엉뚱한 방면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걸 가두는 것이었나. 가난한 사람이 호주머니에 있는 100원은 100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재산이다. 혹은 부자의 100만 원은 1억이 있으면 작은 액수이다.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의 옛날 얘기가 그냥 불교 종교 경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총액으로 갖고 있는 화폐 혹은 그 화폐를 거래했을 때 그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등가를 거부하고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의 형태, 그러니까 화폐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 사이의 삶에 가장 근접하거나 그걸 왜곡하지 않고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도라는 게 있을까? 아니, 제도가 없어도 돼. 시도 혹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논쟁하고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한 1년이 됐는데 똥번이제에서 가격을 내가 맡기고 그걸 사간다라고 하는 원칙을 보니까 경제학의 화폐금융 전공자인 저가 보기에도 제가 좀 수준이 낮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도 큰 그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쓸모를 제공해야 되지? 기존의 체제에서 기존에 딱 갖춰진 거에서 쓸모를 제공하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화폐 제도는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럼 무슨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많이 줘?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판촉 행사도 아닌데. 이거 하면 막 엄청 줄게요. 만약에 이제 그, 대안적 기본소득 10불이 아니라 100불을 줄게요. 맨 처음에 가입하시면 말이에요. 막 이렇게 판촉 행사 하듯이. 이런 거는 아니겠다라 싶은 거예요. 지금은 무언가 결핍이 아니다라고 생각돼도 결핍된 게 무언가 찾아내고 같이 얘기하고 하고 공감대를 얻어내고 그게 결핍이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택하는 게 낫겠다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원화체계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정확하게 재산을 보면 주된 것이 있고 주변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뒤엎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항상 경쟁사들이 염두에 두고 싶은 이 생각 자체 3단 다람쥐 쳇바퀴돌 3단 넘실 완전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푸코, 미셸 푸코의 책을 보면 가치라는 것은 이제 그 유틸리티, 그러니까 쓸모의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네. 사람은 살아가야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이제 이것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희소성의 가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쓸모의 가치를 이제 등가로 교환하는 게 지금의 이 화폐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라면 동분화폐는 그 부분에서 자칫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도 또 기존의 화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여러 다른 기능들을 작용할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 보면 푸코 얘기했듯이 필수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이 꼭 살아야 되는 것에서 경제 논리가 작동할 수 없는 부분도 엄연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사회복지, 웰비잉의 개념으로 윤리적 경제 활동과 윤리적 소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 윤리의 가치,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없는 사람, 또 노동할 수 없는 사람, 아니면 노동은 하고 싶지만 직업이라는 월급을 받는 형태의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떤 소득이 가는 것을 동분화폐가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그 가설이기도 했던 출발점이 됐고요. 그래서 노동의 윤리에 대해서 동분화폐가 가질 수 있는 생각에 대해서 잠시 좀 의견을 주시면. 아, 네. 기본소득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본소득 주니까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그냥 놀고 먹을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게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쭉 그 파헤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었냐면 돈이 안 되는 곳에 가서 일을 했는 거예요.
봉사를 한다든가 예술을 한다든가 뭐 하신 모임을 꾸린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생계수단으로 생계활동으로 어디 가서 직업을 찾는 거를 그전에는 돈 안 받았으니까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는 거예요. 애인 만나고 뭐 결혼 생활을 하고 지장은 없는 거예요. 작은 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안 되는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몰랐던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다니는 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사회는 만약에 이걸 주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예술가로 100명 다 예술가가 되든지 아니면 100명 뭐 이렇게 다 체육인이 되든지 뭐 작가가 되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는 거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 소득 이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닌 전혀 다른 인간생활의 양상을 보여준 거예요. 아까 좀 안타깝지만 스웨덴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저 같으면 이거를 막 부각시키겠어요. 해놨더니 기존의 자본주의적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방식 말고 사람들이 살아가던데 우리가 기본소득을 시끌수 주고 어떤 보완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이게 우리가 앞장서든지 아니면 보완하든지 똥머니제를 갖추고 이렇게 갖추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원래 취지도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필수재들 이거를 획득하는데 일이 됐건 노동이 됐건 거래가 됐건 이거는 되게 굿 아리스토텔에서 굿을 잘하는 것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굿이라고 하면 그건 다 그런 뜻이잖아요. 잘하는 것인 거예요. 좋은 것이기도 하고 근데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실생활에 관련 없는 것 돈이 돈을 먹는 이런 활동들은 이 카펠리카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짠 기계를 많이 사들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인간의 삶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특정한 결핍의 순간이 오면 본질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기 생계는 모두 다 알아서 해. 먹을 거 알아서 해. 마치 마스크도 다 알아서 해.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 주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마스크를 주지 않으면 국가 입장에서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옮기거든요. 그럼 부자도 또 옮겨요. 이러면 다 망하는 거니까 주기 싫더라도 싫은 사람 뭐 이렇게 좋은 사람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예, 공공재를 공급하는 거죠. 인간의 삶의 생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공재인데 지금 꼭 이때는 아니지만 지금 이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그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렇죠? 필수적인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데 그걸 개인이 책임져라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부의 총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를 주고 나서도 어마어마하게 남는데 주지 않아요. 그럼 무언가 우리가 충족되거나 그 다음에 편안한 상태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대단히 커다랗게 결핍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마치 마스크 사실은 부족한데 다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노동의 윤리라고 얘기하셨지만 노동에게 문제 아까 스웨덴의 그 기본소득의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어떤 시선이나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금방 제가 이 얘기를 여기까지 해봤으니까 금방 눈치 채실 것처럼 사실은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똥문제가 갖고 있는 가치가 아주 좋은 거죠.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 그 필수적인 부분을 챙기겠다. 저는 우리 똥문제 플랫폼 그때 아까 백불 얘기해가지고 우리 영국을 보러 갔었잖아요. 똥문제 플랫폼에 긍정적인 여러 가지 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고 팔기 가능하더라. 많이 내놓더라 라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독특하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그때 백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러면 백불을 채워 준 거예요. 다른 말하면 중앙 시스템에서 준 거예요. 김자희 선생님이 준 거죠 그냥. 그렇잖아요. 준 거예요. 이거는 금방 얘기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까지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난 영국 안 좋아해요. 근데 영국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결핍이라는 게 생긴 거고 필요가 또 생긴 거잖아요. 근데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나는 없어. 개인이 알아서 열심히 그러면 열심히 내다 팔아 빨리.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중앙 시스템이 개입을 하게 되고 준 거예요.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
플랫폼이 거래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긴 하지만 중앙 시스템이 개입해서 필요한 부분, 결핍한 부분을 채워줬다라는 것은 커다란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그때 그 아주 우연한 계기에 그 대학로에 연극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섭외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들도 많이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것들. 연극이 됐든지 수영이 됐든지 음악회가 됐든지 찾아낼 수 있고 그때마다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똥보니즈 플랫폼이 어떻게 유용하고 기존 화폐 시대보다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페이도 되고 막 이러한, 그리고 프로모션도 하고 이러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30-40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유용성이 뭐야? 내가 왜 여기다 해야 돼? 나한테 유인을 좀 줘봐 라고 얘기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제공하거나 고민하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기본을 갖고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금방 얘기했던 그걸 더 극대화 시켜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되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